같은 버스를 탈 때 날 알아보고 인사 건넬 때 우연히 눈 마주칠 때 너의 이름 불릴 때 첫인상은 그저 모범생 친구와 옷차림은 마치 고전게임 공부하러 학교 온 거지 뭐 어때라는 좀 보수적인 생각에 같은 과 그 선배 비유를 하자면 철진한 옷 이밀라너 분내기 프레시맨에게 눈에도 띄지 않아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지 나도 신입생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쓰고 있던 불태한 경은 어디에다 버렸니 화장을 보니 멜본 방사수에 내게 리뷰리 떠 많은 시간을 보낸 게 뻔해 쇼핑몰에서 갑자기 뭔 일인지 확 변해서 일단은 멘붕 오졌고 왠지 내 맘이 계속 눈알을 찾게 돼 그게 왜냐면 내가 선배 말고 여자로 눈알 붙고 있기 때문이야 따로 하지 않아 겪는 한나 가난한 대학생의 슬픔 자꾸 대변에 기입되는 현금 주제 파악 못하고 까마귀에서 슬픈 보다도 요즘 걱정되는 건 누나와 자연스레 가까워지는 것 전공, 교양, 심지어 동아리도 내 뱃살처럼 겹쳤으면 하는데 누나와 겨우 집합은 공 집합 어디에요? 밥 먹었음 범 그 스팟 불가 대여 끝나고 수원 역업 로데오 거리에서 맛집 투어 하고 술 한잔 바로 빌어 김치국 벌컥하고 난 또 청사진만 그렸지 남들 다 아는 커플룩 청바지 맨투맨티 카페 두 자리 앉아서 과제 혹은 밤새 전 화하는 그런 관계 어쩜 이리 고와 딴 남자의 시선은 괜히 다 아니 고와 오빠들이 놀리면 난 계급장대 후배들이 노리면 난 꼰대가 돼야 해 평소엔 털털하지만서도 내 앞에서만 천상 여자가 되어준 누나에게 난 감사해 마냥 동생으로 보는 시선은 반사해 우연히 눈 마주칠 때